저희는 럭셔리 우드투어를 하러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인이다. 라는데 왔어요.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 진짜. 오늘 하이라이트. 내물, 내물. 후기 올려달라고 내물. 아, 맥주는 여기 직원한테 태국에서 라면을 만나서 왔습니다.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받고 있는데 진짜 이게 동남아의 매력. 코쿤카. 저희는 호텔 첫 번째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두 번째 호텔로 이동하고 있는데 정수훈이라는 데를 갈 거예요. 정수훈은 여기 푸켓에 있는 쇼핑센터 그런 건데 망고 매장에 왔습니다. 이런 거 되게 왔어요. 여기는 왜 자꾸 안정이? 여기는 태국에 여행 오신 분들이 많이 쇼핑하시는 곳인데 기념품 살 것도 많고 그리고 먹을 것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여기는 두리안을 파는 곳인데요. 닭파이만 봐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약 1,000원 정도 파는 것 같아요. 9,000원? 잭프루트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고도 태국 오셔서 좋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망고 스티키 라이스. 오늘은 페디큐어를 받을 거예요. 저희가 이 샵을 두 번째 오는 건데 푸켓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페디큐어를 받을 건데 무슨 색으로 하면 이쁠까요? 페디큐어를 맞췄습니다. 근데 이게 컬러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살짝 후회죠. 뭘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푸켓에 와 있습니다. 지금 푸켓에 있는 마사지 샵에 와 있는데 정말 동남아는 물가가 너무너무 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저희 남편이랑 마사지 2시간에 페디큐어까지 받았는데 다 합쳐서 5만원 정도? 조금 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몰디브를 갔을 때 휴양도 되게 좋긴 좋았는데 물가가 싸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확실히 푸켓은 물가가 싸기 때문에 즐길 거리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쿠키를 탔는데요. 베트남, 베트남이래. 푸켓에 와서 쿠키를 처음 타봤어요. 면이 뚫려 있어가지고 시원은 하니까. 푸켓에 오니까 어때? 좋다. 너무 좋다. 여러분 지금 이 뚝뚝이 문이 열려 있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바다를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오늘은 유독 날씨도 좋고 더 좋네요. 택시 바로 옆에 배가 보이는 거 싫어. 저기 배가 보여요. 저희 두 번째 숙소에 왔습니다. 여기는 빠통비치랑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데 조금 더 리조트 느낌이 나는 그런 곳이에요. 엄청난 게 있는 것 같아.